운살이는요, 52세 여자가 올 하반기 운세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반기 운세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1월에서 6월까지는 상반기, 7월부터 돌아오는 12월이 하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7번, 술래전차 나왔죠? 이 술래전차는 계속 움직이라. 뭔가 일을 하면 좋다. 뭔가 일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움직여서 하는 일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분께서도 안 그래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움직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동전이 나왔죠. 동전의 키워드에서는 뭐 사람 인물로 말할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 멋지다, 샤프하다, 밝다, 뭐 집을 봤을 때, 땅을 봤을 때그 땅은 참 보기도 좋고 좋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반기 운이 어떨까요? 뭐 무슨 일에 대해서. 내담자분께서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장사, 뭐 이런 게잘 되겠나.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에서는 아, 뭔가 시작하려고 한다. 변화의 시작이란 키워드죠. 키워드에서는 변화의 시작이라. 그래, 뭔가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장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옮기고 싶다. 변화의 시작,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란 키워드니까. 아, 뭔가 활동적이면서 움직이면서 지금 하시는 일 말고 뭐 다른 일을 하시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좀 경기가 안 좋아서 한 가지 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새로이 하려고 하는 일이 좀 손해보지 않을까.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너 투자란 돈이죠. 굉장히 하고는 싶은데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상담하러 온 내용인데요. 자,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일을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새롭게 변화의 시작이 왔습니다. 이까지는 참 좋네요 하면서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자, 4번 황제죠. 이 4번 황제는 뭐 사람으로 치실 때 우리가 공부할 때뭐 가부장적인 남자, 뭐 황제니까 모든 일이 뭐 가부장적이다, 위험이 있다, 직장으로 치면 상사라, 뭐 집으로 봤을 때는 저그 집이 좋다. 또 우리가 땅을 볼때 부동산도 된다 했죠. 그걸 하고자 하는 일을 혹시 부동산 계통에서 뭐 일을 하시든지 부동산 계통에 아니면 집을 뭐 사고 팔고 하시는 뭐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고 맞대요.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자영업 하기 전에는 부동산 일을 봤대요. 그래, 부동산 실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 좀 좋은 물건도 나왔고 또 예전에 다니던 이제 부동산 뭐 쪽에서 좀 와서 좀 일을 도와달라 하도 부탁이 오고 또 다시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일을 손을 대면은 어떻겠는가, 좀 운이 따르겠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담 전에 뭐 돈을 투자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본인이 지금 매물건이 한건 있는데 자기가 그 땅을 새로이 사서 팔면은 돈이 되겠냐. 그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하니까 건물이래요. 딱 좋죠. 왜냐면 경매 놓은 물건을 자기가 사면 이게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투자해도 좋은 가치인가. 물론 또 자기가 부동산에 또 뛰어들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 것인가. 좋은 가격에 또 이것이 내가 낙찰을 팔아가 이 물건을 살면은 또 팔려고 할때 굉장히 좋게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대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또 하였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궁금해서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까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가요? 뭐 물어보지도 안 했고 또 말씀도 안 해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맞췄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 내담자분께서 굉장히 흥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장을 올리겠는데 이 암장은 저희들이 메이저 카드 세 장의 합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 동전은 지수화풍의 사원소니까 번호가 없고 7번, 4번 이두 개만 번호가 있으니까 7 더하기 4죠. 암장 올리는 배열 순서가 7 더하기 4는 11. 그럼 11번부터 쭉 올리면 되겠죠. 자, 암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1번, 10번, 1번, 2번 나왔습니다. 11은 10 더하기 1. 10 더하기 1은 2다. 왜냐면 저희들이 저 암장에서 10진법을 이용해서 0은 다 빼라고 했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나왔고요. 자, 11번, 힘. 돈 욕심이 엄청 많죠. 이 상담자는 힘의 키워드가 돈 욕심이 많다. 건강하시면서 참돈 욕심이 참 많으신 분이군요.
또 우리가 상담을 하실 때도 아, 참 기하께서는 뭐 건강하시고 일도 참 잘하시지만 돈에 대해서 참 욕심도 많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대요. 또 물론 돈 욕심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매된 물건을 사서 내가 더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척 돈 욕심이 강하신 분이죠. 자, 오랫동안 일을 생각하면서 해왔다. 이 부동산 계통에서 오랫동안 단동안 일을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부동산 계통에서 일을 했고 또다시 이 부동산 이 계통에서 일을 하려고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 뭔가 1번 다음은 2번 마술사죠. 마술사는 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경매 물건 지금 보기가 참 좋습니다. 황제죠. 보기 좋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아주 좋고 보기도 좋고 원래 높은 가격에 있는 부동산인데 경매 물건이니까 아주 그 낮은 가격이겠죠. 좋은데 뭔가 부족하다. 준비를 하고 살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물건을 살려면 돈이겠죠. 혹시 돈이 다 준비 안 됐습니까? 뭔가 부족한데 있어 부족하다는 것은 이 경매 물건을 살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준비가 안 돼서 조금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2번이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할까 말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뭔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좋고 다 긍정적인 카드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대출을 받아서 뭐 은행 대출권은 안 나왔지만 대출을 받든지 빌릴 수 있으면 빌렸어. 융통을 했어. 이 물건을 사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이까지는 좋겠는데 마지막 우리가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 있죠. 그래서 내담자분한테 이 벨라인 카드 결말 카드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하든지 빚을 내든지 해서 이 물건을 사라. 그러면 좋다. 나보다 아니면은 포기해라. 이는 답이 결말 카드에서 넣을 거니까 우리가 그때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하면서 제가 결말 카드 책장을 펼쳐보았습니다. 5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죠. 5번 상승은 뭐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 카드가 옆에 마지막 두 장이 남았을 때 아주 안 좋은 카드를 좋게 만드는 그런 카드는 아니죠. 우리가 수업할 때 이 카드 자체만 좋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까지는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다니니까 또 경매된 물건을 살라고 낙찰도 받고 해야 되니까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지만 움직이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하면 좋다. 부동산을 하면 좋다. 이까지는 참 좋게 나왔습니다. 또 결말 카드에서도 책장이 아주 좋다. 다음 두 번째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1번 남자, 내담자가 여자분일 때는 만약에 내가 여자인데 내가 그 카드를 펼쳤을 때 이 1번 남자가 나왔다 할 때는 내가 남자를 생각 많이 한다. 남편. 우리 아들 아니면 연인 그러니까 내 남자가 여자분이니까 즉 남편을 생각하겠죠. 남편 눈치가 많이 보인다. 남편은 지금 현재 뭐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하고 당신이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딱 이 말만 하니까 더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남편 눈치가 보인대요. 이까지는 딱 그래도 정답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결말 카드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실전을 많이 하면서 메이저 카드에서 긍정적이 많이 나올 때는 밑에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에서 다 긍정적이 나왔죠. 또 메이저 카드에서 부정적이 나왔을 때는 결말 카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같이 이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스스로 판단하시고 상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까지는 참 긍정적으로 참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말 마지막 카드도 참 좋게 나올 것이다.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마지막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해바라기. 아주 좋죠.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마음먹은 대로 대출받으러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단 아주 좋은 카드인데 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키워드의 말이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경매로 이 물건을 살 수 있다. 기다리면. 그 말은 우리가 대출을 받든지 아까 지금 뭔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고 했죠. 돈이 혹시 부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맞다.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마음먹는다.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돈이 좀 있어야 나오죠. 오늘 은행에 가서 대출해 주세요 한다고 대출 예, 돈 여기 있습니다. 당장 주지도 않을 거고 또 내가
아는 지인이나 주위에 부탁을 했을 때도 돈을 빌리러 갔을 때 너를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 돈을 갖고 기다렸다 하시는 분은 없죠. 좀 기다려봐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뜻으로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번 해바라기의 뜻말은 이루어진다.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출을 받으면 좀 시간이 걸린다. 돈을 빌리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물건을 사고 판매를 할 수 있다.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카드죠. 안심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대담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카드죠.